올해 IPO 연간 공모 규모는 25조 원 수준으로 전년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 연간 공모 금액의 65.3%를 이미 채운 가운데 현대오일뱅크와 교보생명, 그리고 SK텔레콤 자회사인 원스토어와 SK쉴더스 등이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습니다. 이에 따라 증권가에선 대형 IPO 영향으로 다른 대형주들의 비중이 축소되면서 증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. 다만 증시 부진이 계속될 경우 IPO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는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